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참치통조림, 남는 햄, 솔트, 마요네즈, 쌀밥, 그리고 계란 두 알까지. 햄을 조금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기름 두르고 참치통조림 넣고 부글부글 끓으면 뜨신 밥 한 주걱 투하. 골고루 쓱싹 비벼요. 접시에 참치하고 밥을 비빈 걸 슬슬 올려요. 기름을 네 군데 골고루 두르고 계란 하나, 계란 둘, 햄도 같이 넣어주고 허브맛 솔트로 계란에 살짝이 간을 입혀 슬슬 흰자와 노른자를 비벼서 섞어주고 햄도 보들보들 저어주고 바그르르 끓으면 이제 계란을 밥 옆에 진열을 해주고 어이쿠 햄이 떨어지네. 안되겠다. 장갑으로 꾹꾹. 이제 마무리 마요네즈를 듬뿍듬뿍 가로 세로 뿌려요. 파슬리는 보기 좋으라고 올리는 거. 햄부터 한 입. 이야, 너무 맛있네요. 자, 이번엔 밥이랑 햄이랑 마요네즈를 비벼서. 이야, 너무 맛있어요. 계란이 너무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입.